간장이나 소금으로 간하지 않은 장칼국수. 장칼국수는 걸쭉하면서도 구수한 맛인 국물이 특징인데요. 든든하죠. 소금이 귀했던 강원도. 비싼 소금 대신 집에 흔히 있던 된장과 고추장을 섞은 막장을 넣어 간을 맞춘 것이라고 하는데요. 몰랐네요. 강원도 영서지방보다 영동지방에서 더 사랑받으며 다양하게 발전한 장칼국수. 바다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부들이 간단하게 배를 채우거나 해장용으로 장칼국수를 찾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뜨끈했겠네요. 이 때문에 강원도의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은 장칼국수의 색이나 맛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나왔어요. 영동지방은 바다와 가까워 고추장 비율이 된장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고요. 영서지방은 된장과 고추장을 섞은 막장에 된장의 비율이 더 높아 장칼국수 국물이 갈색에 가까운 색을 띈다고요. 구수하게. 쫀득쫀득한 면 위에 뿌려지는 걸쭉한 국물. 장으로 맛을 낸 장칼국수는 의외로 구수한 맛이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지역 특색이 있는 향토 음식 장칼국수. 장칼국수의 본고장인 강릉에서 장칼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